재난 안전 역시 마찬가지 같은 태풍 관련 테마로 들어가는 종목이죠.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이쪽 부분이 지금 며칠 동안은 하루 이틀 동안은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한번 보자고요. 광님 요새 급등을 했죠? 자, 광님 일선 갖고 단기적인 대응하세요. 매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지 본격적인 테마 태풍 테마로 올리는 건 아닙니다. 자, 삼양염택 말씀드렸고, 삼양염택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지금 올라탔는데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EM 플러스 2차전지 관련주죠. 지금 5일선 올라탔는데 지금부터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희림 5일선 갖고 얘도 역시 맞죠. 건축 설계 회사인데 5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동아지질 말씀드렸고요. 한창 지금 5일선 올라탔어요. 5일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파라테 지금 손절가 1180원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얘는 테마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한요 정도 15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리노스는 여러분들 관심 가지라고 그랬죠? 리노스는 그냥 홀딩 하자고요. 들고 가세요. 현대 에버다임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상승했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됩니다. 자, 1400원을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이 자리 9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3일 CNS. 자, 5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5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자, KH 건설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750원 오늘 최저가 나왔는데 자, 요 자리를 이탈하고 한번 더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5일선 우상향 틀면 한번 타이밍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5일선이요. 단기적으로 5일선 우상향 그때 한번 타이밍 한번 갖고 싸우시면 어떨까요? 현재 지금 갖고 계신 분 그냥 홀딩하세요. 5일선 705원이 최저가인데 68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680원만 안 깨지면 한번 들고 가세요. 동양파일. 자, 이 자리를 3,335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다가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자, 위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손절가를 이 자리를 깼다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손절가 일단은 이 자리를 잡자고요. 3,355원이요. 깨졌다가 만약에 이제 21선이 우상향 틀면 그때 한번 타이밍 잡으면 어떨까 생각이네요. 손절가 그렇게 잡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유엔젤 지금 21선에 다시 걸쳤는데 61선, 21선 걸쳤어요. 자, 손절가 여기 잡고 싸우자고요. 3,1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다시 4,250원 한번 목표가를 설정하고 그 자리에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오태 자, 6,000 오늘 저점을 깼는데 6,450 6,460원이죠. 지금 아직 바닥은 안 나왔어요. 바닥은 안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죠. 조만간에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6,3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타이밍은 21선이 우상향 틀면 그때 한번 타이밍을 잡던지 아니면 61선은 우상향을 틀면은 그때 한번 타이밍을 잡죠. 60일. 자, 서정 기자.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금 상단에서 어느 정도 상단에서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자, 손절가를 8,500원을 손절가 잡자고요. 8,50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로 합시다. 만 5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한국종합기술. 자, 11선 갖고 써보세요. 11선. KT 서브마린. 아까 말씀드렸죠? 통과. 한컴 라이프 K. 자, 손절가 여기 잡으시고요. 4,400, 이 자리 안깰것 같아요. 4,455원 손절가 잡고 홀딩하시면은, 목표가 일단 6,500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자, 대창 스틸. 과거에 내가 먹었던 종목인데, 손절가, 2,860원 이 자리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이 자리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하자고요. 3,75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오늘 태풍 관련 재난 안전 관련 테마 여러분들 말씀드렸으니까요. 단기적인 상승이 오늘 있는 종목들이 태풍 관련 테마라는 거 머리에 두시고요. 힘 있는 테마는 현재 이거라는 거 머리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올라오는 게 이제 IT 폴더폰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폴더폰 관련주를 관심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폴더폰 관련주들도 지금 1,000만 대 삼성에서 팔렸다는 이슈를 인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번 다음 테마로는 폴더폰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자, 오늘은 오전 시황 설명 여기까지입니다.